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쁘겠지만 저도 기쁩니다. 솔직히 디드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호경을 바치고 사도신경을 천천히 한번 바쳐본 다음에 다시 성호경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사도신경은 네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에 사도신경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마지막 날입니다. 121페이지 아홉 번째 계명. 121페이지 아홉 번째 계명. 자,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래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자,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도록 배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과 행위의 근원점은 사고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영혼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의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따라서 의지에 영향을 받고요. 선에 기인하는 영을 거룩한 영, 성령, 하느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한 분으로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선의 의지를 부여받고 악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악에 해당하는 영혼들은 우리가 흔히 마귀, 그리고 마귀 우두머리 사탄, 더러운 영, 그래서 거룩한 영이 있으면 더러운 영이 있고 그런 영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의지를 더러운 쪽으로 육체의 욕구 쪽으로 이끌어 내려갑니다. 거룩한 영의 의지를 받으면 고귀한 의지로 바꾸어지겠죠. 네. 그렇게 형성된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저질러지고 나서 이거를 수습하려면 깨진 유리 조각을 다시 붙일 수 있나요? 구겨진 종이 조각을 다시 원상태 그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봐도 그렇습니다. 당연한 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내 안의 행위 자체로 끝나버리지가 않습니다. 나의 행위는 부산물을 만들어내죠. 나의 행위는 지금 내가 하는 행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양산해냅니다. 특히나 악에 기인하는 행위, 탐욕, 이기심,
이런 데에서 기인하는 돈을 엄청 사랑해서 짓비 모르는 그런 자기 혼자만 돈을 움켜쥐고 쓰려는 그런 행동들은 주변에 여러 파생되는 아픔들을 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기에 이 원래 사랑해야 될 대상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런 탐욕은 비단 돈만이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조금만 있으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죠. 권력. 권력에 사로잡힌 이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일들은 권력을 추구하긴 하지. 그리고 그 권력이 이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받는 동안에 그 앞에 언뜻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신용을 하는 거지. 권력을 금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권력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이제는 안하무인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는 잘 속습니다. 그죠? 시장에 한번 와갖고 손함 잡아주면 좋다고! 아이고! 이번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웃기고 있네. 아닙니다. 그거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똑같아요. 예. 누구든지 이 권력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맛을 제대로 보고 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좋은 생각, 사람이 인간적인 의미에서도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 좋은 생각은 너무나도 쉽게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위가 훗날에는 양산되겠죠. 그리고 말은 꾸며질 수 있고 행위도 꾸며질 수 있습니다. 더러운 의지와 더러운 생각을 갖고도 꾸며낸 말을 할 수 있죠.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말. 그래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홉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바는 여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을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의지 자체를 순이 만들어서 그 순결한 내면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줄기로 흘러나오는 좋은 생각과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는 것이 이 아홉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죠. 아내라는 존재는 남편이라는 존재를 상정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귀속되어 있는 이미 귀속되어 있는 존재를 끊어내려서 내 것으로 삼는 취하려는 행위가 남의 아내를 탐내는 행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가톨릭 신자분들은 너무 순진하고 착해가지고 어떤 때는 여성에 대해서 혹은 뭐 남성에 대해서 이성적 호기심과 관심을 느끼는 모든 것 자체를 죄스럽게 생각하기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에 기인하는 겁니다. 내가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이쁘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내가 한창 때라면 막 20대, 막 사춘기 호기심 왕성할 때 나에게서 어떤 성적 욕구가 불러일으켜지는 것까지 지나치게 죄스럽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임신한 여인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낳은 여인이 가슴을 드러내는 옷을 입은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거리낌이 없었고 길 가다가 아이 모유 먹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버스간에서도 그죠? 예, 칭얼대면 조건해가지고 물리면 주변에서 전부 다 그걸 아름답게 봐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시선 강간. 쳐다보지를 못하게 해. 보마 내가 음탕한 사람으로 그냥 자동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상대에 대해서 이런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경향들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문명화 사회가 이제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이게 언뜻 보면 문명화가 대단히 뭔가 멋있어 보이고 발달한 것 같죠. 오히려 더 각박해지고 까탈스러워진다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서 대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어요. 개 중에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곤 했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성이 자신의 남성성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그런 이 남성성의 그런 강인함과 어떤 어떻게 보면 집중력과 공격성으로 한 여성에게 대시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남성성을 박살내는 사회가 도래를 했습니다. 가부장제라는 것이 마치 무슨 좋은 글씨처럼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가부장제 무조건 나빠. 아니야. 여자도 똑같아. 물론 인권적인 면에서는 똑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그 차이까지 모조리 다 박살을 내려는 시도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저는 남미에서 아이들이 줄줄줄줄줄줄 붙어댕겼어요. 엄마 안아주고 가들하고 뭐 가는 그 문화 자체가 손을 잡고 땡겨가지고 여성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볼 뽀뽀하는 게 정상이야. 처음에 갔을 때 어땠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 남미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1cm라 눈을 깜빡깜빡하면 인형 같아, 인형. 그런 아들이 나한테 와갖고 자기 볼을 갖다 대줘. 그러면 막 설렌단 말이에요. 얼마나 갈까요? 한 몇 개월 안 갑디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아무 느낌도 없어. 알았다. 그렇게 하고 체아프. 그런 것들은 문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과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고 포옹을 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문화예요. 그런 것들이 가정 안에 보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어때요? 여 처전 어떻습니까? 식사할 때 가만히 한번 살펴봐봐요. 남자들이 한 자리 딱 차지하고 앉잖아요. 절대 그 자리에 여자 안 갑니다. 아직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그러다가 저희가 보자 때부터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을 토닥토닥 해주는 건 괜찮다. 이거 머리가 있으마. 아이고 이쁘네. 이건 괜찮대요. 쓰다듬으면 안 된대. 그때부터는 뭐다? 성추행이라는 거지. 아동 성추행. 그 말을,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뭐라도 내 행위가 뭔가 오해를 살까봐. 그래요. 옛날에는 막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보자 이래 자꾸 아이고 우리 보자 시부리 아이고 참하다 공기도 토닥토닥 때리고 나는 그럼 농담 받아주고 헤헤 와이 가십니까 헤헤 하고 치아 붙는데 지금은 극하면 큰일 나겠죠. 세상이 각박해졌다니까.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자,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이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모두 박살내자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여섯 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죠? 육계, 육체와 연계된 거,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계명과 아홉 번째 계명은 서로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부정한 행위, 행동을 금지합니다. 그런 행동에 가닿지 않도록 하자. 근데 그런 행동의 시발점, 시작점은 어디다? 생각과 의지다. 그러나 아홉 번째 계명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의지와 생각을 갖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면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계명은 외적인 면에서 이 간음을 다루고 있고, 아홉 번째 계명은 내적인 면에서의 이 불륜 행위를 다루는 겁니다. 왜 우리는 때로 순수하지 못한 의지와 생각을 갖게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결과로 인해 색욕이라고 부르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에 대한 이 성욕, 굳이 뭐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저도 갖고 있어요. 우리 뒤에 스님도 계시지만 스님도 이걸 갖고 있어야 돼. 이성에 대해서 아주 멋진 여성성을 잔뜩 지닌 이성을 보면
여전히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와, 참 참하다. 진짜 저런 사람하고 하면 진짜 좋겠다. 물론 그거는 이제 실제 살아보면 달라지겠죠. 아직까지 나는 총각인께 꿈을 꾸겠지만. 자, 성욕이라는 것은 정상상태의 이성에 대한 욕구를 다룹니다. 색욕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중독된 상태의 성적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쾌락에 집중하는 거죠. 성욕은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솔직한 성적 경향에 따라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뭐 감이 크게 없겠지만 이 지금 한창 젠더 이슈라는 게 문제고요. 미국에는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예. 그러니까 성 자체, 그걸 이제 PC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중립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옛날에는 영화를 보마, 뭐 주로는 백인들이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백인들이 자주 등장한 영화가 나왔죠. 요즘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이렇게 보시겠지만 관찰되는 게 있죠. 막 인종을 어떻게든지 뒤섞어놔야 하는 거예요. 억지스럽게. 그래서 최근 개봉한 인어공주라는 영화가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인어공주가 음침해. 시커멓고 막 시커먼 바다 속에서 막 댕겨. 예. 그런 것들. 그런데 근데 이게 오늘날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막연한 증오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 싸우는 겁니다. 저는 사춘기 때 여학생이 한 명 저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그 분내 쪼매만 맡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온몸에 사춘기 때 그 성적 왕성한 호기심으로 의아등동 잘비 몰랐고 에? 생똥을 빼던 그런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남녀공학이잖아요. 같이 지내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보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에 대한 증오가 주변에서 온갖 사이트들, 포털 사이트들 이런 데에서 주어들은 그런 사상들이 그들의 내면 속에 굳게 자리 잡으면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시절을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결혼 안 하려고 하겠죠. 애도 안 낳으려고 해요. 옛날에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짜짜로리는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욕이 뭐 마치 또 특히나 우리 가톨릭 교회는 또 그 와중에 뭘 하고 있느냐. 터부라고 하죠. 터부. 터부시한다. 예? 이거 자체를 이 사제나 수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정결이라는 가치가 곡해되어 버린 거예요. 정결은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순수 상태만 정결이 아닙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온전히 사랑 안에서 충실한 상태, 그 상태는 정결한 거예요. 그 정결한 사랑 속에서 둘이서 나누는 성적인 사랑조차도 아름답고 정결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걸 터부시하면서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정상인 걸로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에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연스럽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자, 이제 여기 이제부터 이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을 하느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증오에 사로잡히지 말고 엉뚱한 사상이나 어떤 엉뚱한 이슈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예. 성욕은 좋은 거라고요. Good. Very good.
자, 이 색욕은 육체적 쾌락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을 쾌락을 얻어내는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면 성욕은 사랑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의 혼인은 자연스럽게 뭘 지향하겠습니까? 출산을 지향합니다. 아이를 낳도록 이끌어간다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딴 거 없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그저 나의 쾌락을 조금만 더해줄 누군가에 대한 갈구로 바뀌는 거죠. 물론 뭐 저야 신부니까 뭐 그렇지만 제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오늘날의 세상은 이게 너무 불타오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바람 피우는 걸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 누구나 이런 쾌락에 한번 빠져보는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너무나 쉽게 줘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 때는 파괴적인 결과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타락하겠죠? 그리고 이 색욕에 불타올라서 아까처럼 무슨 여섯 번째 계명이나 아홉 번째 계명을 개무시하고 살면 가정도 파괴되죠. 가정 박살납니다.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녀들이 그죠? 그런 집안에서 살면 시끄러울, 조용할 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시끄러울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경험은 부모가 갈라지는 경험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파괴된 영혼들이 양산됩니다.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영역이 되는 거죠.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적인 이용 방법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성은 원래 아름다운 거예요. 예.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빠와 엄마가 자기들 방에서 쫑쫑쫑쫑쫑쫑쫑쫑 알콩달콩달콩달콩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거기에는 당연히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실이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 이제 막 큰일 났다 그죠? 예? 큰일 났다. 이런 사랑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 왜 우리는 때로 순수하지 못한 의지와 생각을 갖게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색욕이라고 부르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적으로 나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을 향해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의지나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생각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의미를 밝혔어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을 보고 잠깐 아이고 참 이쁘다 하고 마음속에 어떤 흥분 상태가 잠깐 순간 약이 될 수 있겠지. 헌데 그거를 두고두고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 저를 어떻게 한번 해무봐야 될 낀데 하고 생각 속에서 자꾸 발달을 시키면 이건 어떤 행위에 닿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세지 않단 말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에서 쉬고 있다면 바로 일어나 걸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어떤 덕을 키우도록 하나요? 순결의 덕입니다. 죄나 올바르지 못한 욕심으로부터 깨끗한 마음을 지니도록 합니다. 또한 순결은 정숙함, 신체의 소중한 부위를 드러내지 않고 다니는 것과 조심성,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이 부분들, 오늘날의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완전 꼰대라고 할 거예요. 예. 하지만 남성이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것이 당연하다면 우리는 정숙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참 이건 진짜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상당히 개방되어 있으면 흥분할 것도 없어요. 예. 그래요. 자, 조심성,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자만심을 일으키는 일을 피하는 것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요즘 뭐 연예인들 뭐 어디 레드카펫 올라가는 거 보면
어떻게 참부 이목을 한번 집중시켜 볼까? 언더붑 들어보셨습니까? 언더붑. 옷 중에 일부러 여 젖가슴에 찌찌 밑에를 딱 돌이네. 그래가 찌찌 밑에가 톡 티 나오게 만든 옷. 뭐 하여튼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잖아. 막 치마 길이가 막 올라가디마. 나시 막 티를 막 입디마. 이제는 가슴팍을 막 파디마. 이제 가슴팍도 모자라가 가슴 밑에 팍을 팍 올린다. 예. 등들이야 뭐 우습지 뭐. 등들이는 일찍부터 팠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주변에 넘쳐나니 예? 참 사실 제정신 갖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자, 순수하지 못한 의지나 생각을 바꾸고 순결의 덕을 키우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수단은 무엇이나요?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우습게 들리실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일상의 기도, 성경 묵상, 다른 이들의 좋은 충고, 공부,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솔직히 하기 싫은 것들이죠. 반면 뭐 인터넷에 그냥 방에 뒤로 가지고 TV나 켜가 그 중에서 더 자극적인 썸네일 화면 찾아가면서 그걸 키는 것은 쉽고 빠르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여정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겨나갈 때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더 준비되고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헬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는 상태를 나는 자유롭게 즐기겠다. 즐기랑 어디까지 즐길 수 있을까요? 내 다리 힘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고 노는 기라. 근데 내가 헬스를 떤떤하게 하잖아요. 밤밤비라라 머리라 비리리라. 옛날에 여러분이 이래 했다 아이가. 막 팔굽혀펴기 하면서 옆으로 그나마 그때부터 나는 온 근육의 힘으로 가지 못할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육체적 능력이 발달할 때 그렇죠. 마음의 능력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능력이 약하면 현대병들이 생깁니다. 수많은 정신질환들과 무슨 목소리가 들려요 라든지 온갖 우울증과 조울증 여러가지 현상들이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내면이 약해 빠진 거예요. 그러니 모든 자극들이 스트레스로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감당해 내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그것을 정신적인 병증으로 발현해내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힘이 없는 나를 자꾸 밀어싸. 어째? 자빠져. 그러면 야나 아픈기라. 정신이 휘발이가 없는데 그 정신에다가 자꾸 스트레스를 줘. 그럼 어떻게? 그 정신 나자빠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영혼이 발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읽기 싫은 성경을 나날이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 힘들죠.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그 기도 생활을 열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정신이 웬만한 스트레스 상황은 우습게 넘기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 4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뭐 난리라! 뭐합니까? 앞에서 애인 붙들고 자기야 나 이제 자기 못 보면 어떻게 가면 무슨 마도 눈물 줄줄 흘리고 조금만 기다려 하다가 이제 나중에 상병되면 다 꼬무신 거꾸로 씻죠. 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가짜는 기라. 야들 뭐하노? 그러고는 이제 우드간다. 드가면 어째요? 처음에는 조교들이 앞에서 충성!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하겠습니다 하고는 코나 돌자마자 안 들어가라 이 새끼라 하고 막 난리라. 그러면 막 우두욱 하고 난리지. 나는 다 알아. 아니 다 알아서 아는 게 몰랐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 이게 이런 때가 시작이구나. 그리고 훈련들 속에서도 나름 견딜만한 힘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어요. 왜? 신학교에서 늘 하던 일들을 반복하는 것 뿐이었어. 신학교에서는 아침에 일찍 깨아가 기도를 시켜요. 군대에서는 아침에 일찍 깨아가 구보를 시켜요. 그거나 힘들긴 똑같아. 젊은 아들 앉혀놓고 기도하라 해 보이소. 난리 북새통이다.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해. 그럼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깁니다. 영혼이 단단해져야 돼요. 영혼이 튼튼해져야 된다고요. 영혼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균 밑에 있던 거 뭐예요? 쾌락에만 물들어 있으면 쾌락, 원래 쾌락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쾌락이 오기 전에 영혼의 감도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쾌락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쾌락 아닌 것,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요?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 약한 층으로 만들어버려요. 쾌락이 있기 전에는 우리 층이 넓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점유하고 나면 영혼이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장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쾌락 아닌 것에서부터 무조건 고통을 당하니까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담배를 안 피면 언제 괴롭습니까? 더러운 공기 마실 때 정도 괴롭습니다. 그죠? 담배가 나에게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담배를 마려운, 담배가 고픈 모든 순간이 스트레스로 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맞죠? 그게 중독, 쾌락 이야기시키는 중독이라는 굉장히 무서운 내적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중독은 우리를 많은 영혼의 약점을 야기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스트레스의 범주 안에서 많은 것들을 스트레스로 간주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쾌락과 더불어서 그 쾌락에 반대되는 모든 요소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현대병은 뭐냐? 너무 잘 살아요.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가 뜨심물 없잖아요. 가스 그 틀어가 아이마 저 가마솥에까지 밖에 추운데 오돌오돌 떨면서 나가가 똥도 그 함 싸고 들어오고 냄새도 막 드러운 거 막 구덩이 막 부글부글부글부글 돌고 있는 거 여름에 에? 내 우리 외갓집에서 똥 싸봐가 알아. 그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 있었거든요. 그가 똥 함 쌀락하면 밑에 보면 아이고 저 함 빠지면 막 장난 아니겠다 싶고 그런 냄새 부악 암모니아 냄새 부악 올라오는 데서 막 오래 있을 이유도 없어. 얼른 한 통 싸고 나오는 기라. 그죠? 요즘 어때요? 세워라, 내워라. 벤소 환자가 그냥 막 한나절 없다. 뭐, 그죠? 이런 통에 스트레스가 엄청 늘어나, 인내가 엄청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그 힘든 시절에도 금방 낳고도 금방 아궁이가 왔고 옆집과 불빌리 오고 생쇼를 하던 그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물론 지금은 또 지금대로의 스트레스 상황이 있죠. 옛날에는 겪을 필요가 없었던 스트레스가 오늘날 있기는 합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성공하면 누구나 집 살 수 있었고 지금은 미친 듯이 길을 써도 집을 못 사니 젊은 시절부터 뭐 해야 한다? 투기를 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그래서 비트코인 사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근데 그건 나중에 뭘 더 야기시킬까요? 수많은 자살자들을 야기시키겠죠. 견뎌낼 만한 내적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도 감당 못할 일에 자기를 내던지고 있으니 무슨 뭐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레밍스라고 하죠. 레밍스. 레밍스는 절벽에 몸을 집어던지는 의자왕과 3,900 맨키로 절벽에다가 자기 몸을 내던지는 생쥐 같은 모양새인 거예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살아남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이런 가치들이 저는 얼른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건강한 성을 해칠 수 있는 의지나 생각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게 언뜻 약해 보이지만 이거야말로 강인한 의지란 말입니다. 여자한테 꽃 시켜가지고 가드라고 노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 20대 왕성한 거를 이겨내면서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가며 신학교의 그 어려운 학업들을 견뎌내면서 수많은 시험과 사정회의라고 하거든요. 한 신학생을 가운데 딱 놓고 신학교의 주임, 담당 신부님들이 쭉 둘러서서 이 친구 어떻습니까? 이번 학기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우 관계는 어떻습니까? 학업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걸 1년에 한 학기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 1년에 두 번씩이에요. 환장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빠져나오고도 오늘날 뭐 한다? 환속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 교육이 약해지기도 했겠지. 옛날에는 잘못하면 쫓겨날 겁을 냈는데 지금은 지가 좀 뭘 해도 다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으니까 입학생이 꼴랑 다섯 입학 자 이 쓸데없는 소리다. 자 그래서 상황들이
복잡 미묘하게 바뀌었지만 핵심은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튼튼해져야 되고 강해져야 됩니다. 그 튼튼하고 강함은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 지금은 하기 싫지만 일상의 기도, 성경 묵상, 다른 이들의 좋은 충고를 들어주는 것, 공부하는 것, 운동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본적인 인내는 있어요. 농사를 지으려 하면 아침 일찍 나가서 돌봐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고, 근데 그 인내를 거룩한 쪽의 인내로 바꿔야만 합니다.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돈 버는 데는 참을 줄 알아, 이분들이. 근데 이 돈 버는 데 참는 인내를 거룩한 것을 얻어내는 인내로 바꾼다. 참외를 성장시키고 수확하는 데 드는 인내를 한 영혼을 성장시키고 수확하는 데 바꾸는 인내로 바꾼다? 이거 잘 안 될 겁니다. 두 분 골프 치시잖아요. 골프 치는 게 그냥 쉽게 쳐집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연습해 가면서, 그죠? 목표를 향해서 공을 넣는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수양해야 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그 골프는 재밌어.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어부가 사람만 낚으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모든 자질이 있고 그걸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125페이지. 자, 제목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려고 하거나 강제로 빼앗으려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기를 배웁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피해 돈 설명드렸죠, 그죠? 피 묻은 돈이라고 해도 됩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노력과 땀방울의 결과로 얻어지는 돈이 있습니다. 이건 정당하고 좋은 돈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돈들이 있으니 타인의 수고, 노력들을 짓밟아서 얻어지는 것들을 피해 돈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탐욕들이 묻어있는 돈들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 돈이 됩니다. 순수하지 않은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번 돈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필요한데 쓰면 돼요. 물론 여기에서는 절제가 필요하고 자발적 가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자선 행위를 할 줄 아는 좋은 품성을 기르는데 이 돈을 쓰도록 노력해 바꿔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을 자기가 쓰는 거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느님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다른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건 하죠. 왜? 뭐 하면 무슨 뭐 2차 헌금 하라느니 뭐 그렇게 싸니까. 근데 뭐 여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는 그래도 안전지대예요. 여기서부터는 피해 돈은 피를 보게 만듭니다. 다툼과 싸움과 증오와 원한과 앙심과 온갖 것들을 야기시키는데 이 피해 돈이 제 역할을 합니다. 네. 타인의 수고를 짓밟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렇게 얻어낸 돈, 뭔가 내가 분명히 처리해야 될 것들을 은근슬쩍 해버리고 자연의 피를 보게 만들고, 심지어 자연도 포함됩니다. 그죠? 공장에서 페놀, 폐수를 은근슬쩍 흘려버린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도 결국 훗날에는 나의 피로 돌아옵니다. 다른 이의 탐욕이 붙어있는 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면 이거 내가 벌어들여서 내가 남겨놓은 돈이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자라느냐에 따라서 멀쩡하던 돈이 피해 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내 남은 것들에 그들의 마음이 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이미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명절 때 모이면 원수저 있는 자식들이 있다든지, 예? 막
별 희한한 걸. 심지어는 부모가 자기가 걱정하는 아한테 돈을 조금을 더 줬어. 그러면 나머지 난리 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들의 내면 속에 이게 있나 없나 드러나고 있어요. 못 숨깁니다. 우리가 그냥 안 보고 싶은 거죠, 그걸. 괜찮다고. 우리 아는 착하다고. 우리 아는 그런 아이라고 착하다고 웃기고 있네. 예? 웃기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일곱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나요? 두 계명은 서로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함과 정의로움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도둑질을 금지하는 계명이지만 열 번째 계명은 더 나아가서 도둑질의 시도나 의지 자체를 멈추도록 요구합니다. 근본적으로 부에 대한 시기나 그릇된 욕망을 멈추도록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부자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저도 한때는 부러워했죠. 뭐 갖고 싶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예. 그때는 뭐 나도 제가 신학생 때 제 친구 동기 신학생이 자기는 집이 잘 살아. 그러니까 노트북을 뭐 그렇고 이거 살까 하는데 옆에서 뭘 부러워 죽겠는 기라. 그때만 해도요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이용됐냐면 1층에 인터넷실이 있어서 거기에서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컴퓨터는 뭐였겠습니까? 이따시만한 브라운관 턱 달린 그거를 인터넷 쓸 때마다 계단 내려가고 그거다 설치해가 뒤에다가 인터넷 선 꽂아 잠깐 하고 논문 자료 찾고 그러고 끝나고 나면 또 올라 방에서도 써야 될까요? 방에 뭐 컴퓨터 따로 있나? 하고 있는데 가는 얄팍한 노트북 산다고 뭐 샀고 펜티엄 살까 셀러론 살까 그렇게 사는 기라. 예. 그래서 그런 시기만 하더라도 아 나도 잘 살았으면. 근데 이제 그런 시기를 거치고 이제 부자들을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릴 줄을 몰라요. 자기가 원래부터 자기가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게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처럼 낑낑대던 사람이 얄팍한 컴퓨터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참 기뻐요. 근데 부자들은 자기가 이미 부유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간의 내적 영역은 편안함 속에 살면 살수록 얄팍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땅콩을 갖고 오면 어떡해? 마카다미아를 갖고 와야지! 비행기 돌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 성질 난다고. 그게 부자의 내면입니다. 그래서 부럽지 않아요. 불쌍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정당하게 누리고 또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거죠. 부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수많은 부자들은 끝까지 지고 있으려고 하고 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 못해서 더 느리려고 안달복달입니다. 건물 하나를 사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계가 있으면 다른 한계를 원하고 그 와중에 자기 친구 중에서 굳이 또 더 나보다 더 나은 인간을 비교해가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거기로 나아가려고 작정을 하다 보니 악마는 인간에게 항상 100%가 있다면 절대 이걸 안 주고 딱 7, 80%만 줍니다. 그러면 인간은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재밌죠? 우리가 이걸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예전에 이랬다는 것을 떠올릴 수만 있으면 우린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 우리는 이걸 다 내던지고 불행만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저에게는 다행히 남미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가는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좋음 속에 살아왔으며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아 행복의 코드라는 것은
무조건 많이 움켜쥐는 게 아니구나. 그야말로 나눔 속에 행복의 비결이 있구나.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이지만 나를 초대해주는 그 정겨움 속에 행복이 있는 거구나. 아,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근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아무도 이걸 잘 몰라. 다들 열안에 돼 있어요. 비교한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들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 휴게소 가서 뜨신 물에 손 한번 씻어봐요. 어머야, 극락이 따로 없다 싶어. 뭔 놈 휴게소에 뜨신 물이 다 나와. 에? 남미의 휴게소는 어떤 데인지 알아요? 차 가다가 멈춥니다. 그럼 내려요. 그럼 건물이 없어. 시커먼 곳에 내려놓는 거예요. 뭐하라고? 볼일 보라고. 그러마 저 시커먼 데 둔턱들이 한 개씩 생긴다. 뭐? 아줌마들이 치마, 그 동네는 치마 입고 다니거든요. 그냥 치마 입은 채로 앉아가 부득부득 싸는 기라. 그러고 나서 다시 다 타. 그걸 간다. 그게 휴게소예요. 그런데 살다가 한국 오면 어떻겠어요? 극락이라.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자, 시기란 무엇인가요? 자, 이거 재밌습니다. 시기. 시기란 것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거나 단순히 타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억울함이나 분노의 감정입니다. 시기는 부족한 것을 옳지 못한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드는 욕구로 이끌어갑니다. 시기는 사탄, 악마적인 내적 성향입니다. 신이란다, 시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다 하니 신이 적고 앉았다. 자, 시기. 자, 여기에서 잠깐 구별을 합시다. 질투가 있죠.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자, 질투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뺏겨버렸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라고 성경에 표현됩니다. 하느님의 질투는 정당한 거예요.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입니다. 왜? 내 원래 내가 창조한 나의 피조물들인데 그들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둠의 영역 속으로 자녀들을 뺏겨버렸으니 그들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들인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질투가 왜 나쁘냐? 질투는 상대에 대해서 뺏긴 것을 되찾아오는 데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하면 그 질투로 인해서 너도 박살을 내버리며. 에? 왜 우리 그 아내의 유혹이가 있잖아. 왜 저마라 딱 찍고 나서 딴 여자로 딱 변해가지고. 널 뭐뭐 만나고 뭐 놀아서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그거 엉뚱한 질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쁜 질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질투는 멈춰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질투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흔히 시기 질투를 같은 걸로 보잖아. 아니에요. 질투는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빼앗겼을 때. 시기는 좋은 것, 타인의 좋은 것을 보고 느끼는 악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시기는 나쁜 거예요. 시기하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게 시기인 겁니다. 자, 시기의 근간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머야, 머리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왼손인데. 오른손 봐봐라. 야, 손가락에 근가락질 이렇게 있다. 니는 내한테 하는 게 뭐고. 맨날 니는 내 갖고 콧구멍이나 파고 똥꼬나 닦고 더러운 거 다 시키면서 오른손은 근가락질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되나 하는 왼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왜요? 근가락질을 끼면 모든 몸이 영예로워집니다. 그 와중에 왼쪽 오른쪽 왜 따져요? 내 몸인데. 맞죠? 시기는 같은 몸이 아닐 때 분리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느끼는 두 존재는 두 대상이 있다면 그 시기를 느끼는 쪽은 상대에게 절대 혼연일치가 되지 못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형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시기가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잘 되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잘됨이나 영적 잘됨이나 모든 것들이
축하해줘야 될 일입니다. 아이고, 잘 됐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형제님 뭐 사업한다 카디오 요새 잘 된다고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요. 요새 골프가 재밌으시다고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이고, 요새 참외가 좀 수확이 좀 요즘 날씨가 좀 그저 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래 돼야지. 근데 시기는 어떻게 써요? 잘 되는 사람 보면 저놈의 인간 내가 저거 네 반드시 내가 이긴다니. 누가 잘못됐다는 소식 들으면 말딱 꼬시다 코너모셔 이카고 앉았겠죠? 뭐다? 악마적인 거예요. 자, 가지지 못한 것을 갈망하거나 가지게 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그 자체로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영적 가치도 그렇고, 뭐 우리의 이 현세적인 영역 속에서도 내가 못다 이룬 어떤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뭐 필요한 것들, 자동차나 집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려는 욕구는 정당한 겁니다. 하지만 이 욕구는 일과 노력과 정직함과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정돈되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소나타를 갖고 있는데 이 소나타 전에는 SM3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거 항상 고속도로에서 뭔가 속도를 좀 낼라 하마 속도가 안 나.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다 하는 통에 마침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좀 모아드린 할부를 좀 하면 이거 되겠다. 저 차 살 수 있겠다. 그러면 그 기간을 따져서 하면 되죠. 근데 속도를 완전 한번 내보고 싶다고 페라리를 원한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기서부터는 과욕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욕구가 아니라 탐욕이 어마어마한 것을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다음 단계를 밟아야지 나도 막 한번 시기 열심히 봐야지 하고는 갑자기 전에 안 하던 것들을 막 하면서 뭐 성체조배를 한다든지 막 생쇼를 하잖아요. 고장납니다, 나중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데 성당 생활 중에 좀 열심한 평신도들 사이에 일종의 결투 과정으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수도원이나 또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예, 거룩한 것에 대해서 서로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범주로 건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절대로 무질서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질서는 필요도 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잘 관리하고 다른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나 무절제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 뒤에 가면요. 원래 교리서는요. 사도신경 그 다음에는 칠성사 그리고 십계명 자, 인간의 내적 사고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칠성사는 몸, 건강한 몸을 지녀야 되겠죠? 교회의 몸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믿을 진리를 말하고 이거는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영역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생각과 몸을 가지고 행동을,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십계명을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요. 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믿을 근거점, 바람직한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신념과 가치관. 을 들고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올바른 생각을 형성해내고 믿을 진리를 분명히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칠성사, 우리 교회는 어떤 틀로 이루어져 있느냐? 세례부터 해서 죽음까지 일곱 가지 성사들과 여러 가지 전례들, 미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몸 안에서 살아간다. 틀을 잡아놓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과 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행동 뭐라고 할까요? 지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원래 같으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존재는 초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기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거대한 책 속에 틀로서 잡혀 있습니다. 인간은 현세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단 말이에요.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시가 숨어 있고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숨어 있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커뮤니케이션, 말 그 대화를 나누는 거죠. 기도는 대화예요.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느님은 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느님은 이미 필요한 말들을 다 해놓으셨기에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는 잘 순종하겠다라는 응답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청을 드릴 수도 있죠. 그 청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하느님에게 나의 청원, 그래서 그 청원을 드리는 것. 하지만 이 순종하는 영혼, 겸허해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순종하는 겸허한 영혼으로 보다 더 높은 뜻에 낮추는 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도가 되어 있는데 그건 원래 기도 그 교리서에서고 여기서부터 또 너무 어려워져요. 네.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주님의 기도도 지와 외우잖아. 그죠? 뭐 다른 기도 뭐 알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아직 미사도 성실하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교리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제발 부탁인데 스스로 결정을 해서 내가 이 생활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닌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오십시오. 저는 이번 이 교리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강요도 억압이나 강제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온전한 의지에 달린 문제예요. 지금 내가 부족한데 되겠습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나는 기다리잖아. 그 가능성을 다 채워서 오세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나도 못 채워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 겸허한 순종의 마음, 내라는 마음을 갖고 오라고요. 그리고 나서 쓰러질 수 있죠. 쓰러지면 일어나면 되니까요. 어린애가 금방 일어나서 걸음마 하는데 처음부터 막 빡빡빡빡빡 제식을려 나는 어린애가 어디 있습니까? 가다 자빠지고 또 일어나는 기지. 하지만 적어도 내라는 내면의 동의는 갖고 와야지. 이것도 없이 마누레가 시키 갖고 내 하잖아요. 간다든지 누가 내 뭐 선물 사준다 해갖고 세례 받잖아요. 간다든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적어도 나 스스로의 의지로 네, 한번 그 길 가보겠습니다라는 응답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미사를 오다가 빠질 수도 있는 기고 그러면 고해성사라는 걸 가르쳐 들었지 않습니까? 와서 또 제가 한번 게을러서 빠졌습니다. 성사 보고 용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네라는 응답을 분명히 내면에 다지고 오세요. 우리의 교리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뒤에 이제 교리책이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지금 3년 동안 이걸 해오면서 한 번도 뒤쪽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뒤에는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인 7가지 항목과 영적인 도움, 조력 7가지 항목이 담겨 있으니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르는 것도 없을 거예요. 이건 뭐 굶주린이에게 먹을 것을 주기. 사실 우리나라에 누가 굶주렸냐 이거죠. 하지만 영적인 면도 같이 고려를 하세요. 누가 굶주렸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경청에 굶주렸어요. 뭔 얘기 한마디 할라카마 옆불떼기에서 아마 지난번에 했는 얘기다 고마워라 하고 쳐본다. 아니에요. 들어주셔야 돼요. 현대에는 이런 이 정서적인 교감의 굶주림이 대단합니다. 특히나 이런 시골 지역에는 더 심해요, 그게.
야,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면 끝도 없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것 같죠? 못 봅니다. 내 비싼 사람입니다. 예? 이 예비자 교리 때니까 여러분들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지겹도록 이래 치다보고 있지. 이제 신자 되고 남아 잘 보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궁금한 거 질문하소.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아니요. 세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번에 뭐, 어느 요 며칠 전에 뭐 성지순례 가면서도 농담처럼 얘기했는데요. 세례의 장점은 완전 과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살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는 원죄와 하느님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성향과 세례받기 전까지 내가 잘못한 모든 본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직후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건 못하건 완벽하게 순결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고해 정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가량, 한 달 정도, 요거는 이제 수녀님이 조금만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날짜 딱 정해서 한번 불러 모아가 성사 고해성사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한번 더 주지시켜 주시고 제가 이제 그러면 저한테 딱 준비됐습니다. 가면 제가 딱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 일들 중에 내가 좀 부족했다. 내가 좀 모자랐다. 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완벽하게 순결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을 고백하면 되는데, 혹시 세례받기 전에 어떤 일이 계속 기억이라는 형태로 나를 괴롭힌다, 요 순간에 같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부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신부님이 막 너무 신부님한테 무거운 얘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도 웬만한큼 겪을 만큼 겪은 사람이라서 따를 만큼 따라가지고 웬만한 죄 갖고는 끼꼬도 안 합니다. 뭐 불륜, 간음, 뭐 낙태, 뭐 온갖 종류 다 가능하니까 한번 이 기억들을 털어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말씀하시는 총고해라는 것은 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의 어떤 단계들, 중요한 단계들마다 과거에 대한 이런 조금은 아픈 기억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털어내고 싶은 때가 다가옵니다. 그럴 때 신자분들은 신부님한테 특별한 시간을 청해서 총고해라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향후 한 달 동안의 시간 안에서 내 기억들을 잘 더듬어 보시고, 세례를 통해서 물론 없어지지만 그래도 그 기억이 계속 지저분하게 내 속을 괴롭히고 있다면 한번 총고해를 통해서 털어내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는 제가 확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털어놓고 난 뒤에 느끼는 후련함은 이는 실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오시면 돼요.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른 질문. 네, 우리 요셉 형제님. 결의관 엘비 신자님과 제가 1분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캐드릴 1분요? 1분 캐놓고 또 5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질문부터 먼저 받고, 예. 뭐 혹시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우리 예비자분들은 뭐 이제 못 봅니다. 아니, 못 보진 않는데. 보고 질문할 기회는 없다는 거지. 예. 뭐 기껏해야 그냥 미사 마치고 나가면서 인사할 때나 얼굴 잠깐 볼까 해. 아니 막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신부님 뭐 언제 시간 되십니까? 뭐 같이 식사나 함께 하시다 이거 하면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참 쉬워하시는 않더라고.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궁금한 거 없습니까? 세례명 다 정했지요?
저는 시몬인 거 알고 있고, 엘리사벳이라고 했어요? 예, 네, 엘리사벳. 우리 자매님 뭐 정했습니까? 마리아? 마리아. 우리 형제님은 바오로? 맞죠? 우리 형제님 뭐 정했습니까? 세례명. 안셀모. 예, 네, 안셀모. 우리 형제님은? 까먹었어요. 예, 그래. 세례 받는 날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예. 안토니오, 안토니오. 예, 안토니오. 예, 사막의 은수장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세례명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저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원래 축일은 3월 19일인데 어떤 분은 또 5월 1일로 하기도 해요. 노동자의 축일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 자매님은 그동안 청강하셨는데 뭐 어떻게 들으실 만하십니까? 그동안 궁금해하던 거는 많이 해소됐어요. 궁금한 건 없었고요. 예. 오래전에 들어서 예, 한번 이렇게 회기가 됐나요? 처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수업은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딴 수업은 전부 다 교리책 해가 쭉 읽고 뭐 그냥 서로 질문하고 하는 게 다거든. 그래요. 그러면 그죠? 예, 가끔씩 저는 신자분들 와도 되는데, 예, 안 오시더라. 뭐, 다른 이유가 별로 없으면 오기가 멋쩍어서 그런가. 우리 요세피나 자매는 질문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적지 않은 시간 다들 수고하셨고요. 물론 저도 저 스스로 대견합니다. 수고했어요. 그래요. 자,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제를 위한 기도가 뒷면에 있고 그 바로 앞장에 보면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저는 어릴 때 항상 딴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엄마 아빠하고 벽에 걸린 요 가정을 위한 기도문 딱 보면서 자기 전에 요 기도를 같이 가족 안에서 했던 기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은 습관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호경 긋고 가정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